안녕하십니까. 영상 찍는 심한입니다. 예, 날씨 정말 좋은데요. 어제 밤에는 비가 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맑게 개었습니다. 경치 멋있네요. 영상 찍는 심한이는요, 산행, 여행, 먹방,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발을 넣고요, 딱 30분만 잡는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분 안에 버들치가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먹지는 않겠습니다. 체험을 하고 버들치를 살려주겠습니다. 버들치가 있는 실개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실개천에서 뵙겠습니다. 실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수풀 사이로 물은 조금씩 흐르고 있네요. 저 위에 산이,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여기 물이 많을 때는 많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쫄쫄쫄 흐릅니다. 이게 떡밥을 개가지고 통발에 들어서서 한번 저 웅덩이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개로 하겠습니다. 통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떡밥 개는 고무통, 신장 떡밥, 그 다음에 방앗간에서 얻은 깻목, 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떡밥을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요 미숫가리 같이 생긴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죠? 한 마리 할 거니까 이만큼만 개 볼게요. 아, 이거 떡밥입니다. 떡밥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냄새가 기가 막힌 깻목인데, 아, 얘가 터졌네. 어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죽입니다. 이거 들깨 있죠, 들깨 들기름 짜고 남은 이거 찌꺼기인데 이걸로 버무리면 아주 냄새가 좋아가지고 고기들이 잘 들어가요. 여기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안 돼요. 여기에다 이제 미숫가루 것처럼 하얗게 된 거 그걸 집어넣어야 이게 이제 딱딱하게 잘 뭉쳐지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네요. 돼.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개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 넣어줍니다. 조금만 더 뭉쳐볼게요. 빨리 풀어지니까. 여기다 이제 딱 넣어줍니다. 어차피 개였으니까 다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는데? 많이 먹으러. 딱 이렇게 넣고 자그를 잠그고 이제 가서 웅덩이에다 투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통발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딱 30분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통발에다가 지금 깻목도 다 개가지고 넣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버들치가 많이 보이네요. 과연 얼마나 잡힐지 딱 30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바지 넣어보겠습니다.
30분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스톱 위치 시작하겠습니다. 딱 30분만 넣어보고 건져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3분 지났습니다. 딱 30분만 기다렸다가 가서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45초 지났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기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장마가 되면 굉장히 막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여기 멋진 곳에서 지금 잠깐 30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7분 59초 지났네요. 지금 통발을 설치하고 한적한 시골길을 서서히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벼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커버렸네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 잡풀 먹으라고 논에다가 우렁이 놓았는데 그 우렁이들이 성체가 돼가지고 이 벼를 막 먹어치워가지고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벼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쑥쑥 크고 있습니다. 품종이 뭔가 오대병가? 줄 맞춰가지고 탁 심어놨네요. 벼들이 지금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물에 약간 잠겨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15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딱 30분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산도 묵성화가 엄청나게 달려버렸네요. 천도 복숭아. 나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요. 그 옆에 오가피도 있고 나무가 딱두 그루인데 천도 복숭아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무진장 많이 달렸네요. 2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14초네요. 땅콩입니다. 땅콩이 노랗게 꽃이 폈네요. 땅콩 술 한잔 먹으면 기가 막히죠. 땅콩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땅콩하고 이 벼하고 색깔이 틀리죠. 이 뚝에 지금 농약을 뿌리는 겁니다. 제초제. 이런 뚝에서 아무거나 채취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농약 뿌린 현상입니다. 25분 14초 경과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30분이 다가오는데, 실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30분 8초 일치에 수돗물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프가 잡고 있고요. 제가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냈었는지. 오, 많이 잡혔네요. 오, 어머나, 와, 많이 잡혔다, 와. 야,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빨딱빨딱 뛰네. 와, 미꾸라지 같아.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야. 30분 만에 버들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걸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혔네.
관리 열심히다. 이제 떡밥도 여기 들어있는데 먹고 다 먹으라고 큰일 났네. 다 넣어주고 주니까 잘 놀아라. 네, 지금까지 버들치 잡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딱 30분 했는데요. 버들치가 제법 많이 들어갔네요. 일단 버들치 살려주고 떡밥도 다 부어버리고 왔습니다. 많이 시간을 들여서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딱 30분만 해도 버들치가 많이 잡히네요. 지금까지 영상 찍는 신만이었습니다. 예, 구독자님들 제 채널에 오시면 4000시간 채우기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8년 됐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 얻고 있습니다. 4000시간 채우기를 많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